KT 올렛 유리그 오늘 인천대학교와 참나대학교의 경기가 중계방송이 있습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박지용 감독님과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 경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 상당히 아쉽게 졌는데 고대와의 경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 물론 고대가 우리 국내 대학교에서는 최고 대학교인데 그래도 첫 홈에서 우리가 패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반전에는 우리 애들이 진짜 압박 축구를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이들을 한 경기를 했는데 후반전 아쉽게도 후반 45분에 한 골을 먹어갖고 패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아쉬운 경기였는데 그렇다면 오늘 경기 탐라대학교 지난 경기와는 조금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탐라대학교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 탐라대학교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한 선수입니다. 학생들이 물론 우리 저거 같으면은 물론 우리도 1승이지 아쉽지만은 오늘 좋은 경기를 해갖고 1승 꼭 챙기도록 하고 탐라대학교 선수들은 감독이야 선수들 열심히 하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라대학교의 경기에서 오늘 1승을 꼭 챙기셨다. 그래도 지금 1승 얘기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 1승을 위한 선수단 각오라든지 감독님 각오 어떤 건지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1승은 진짜 우리가 지금 1무1패에다가 1승이 목마른 우리 1승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홈에 사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정신무장 또 저도 이제 있는 노하우 모든 걸 가져가고 꼭 1승을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승을 위해서 응원해주실 우리 인천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과 팬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학우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응원하시라 믿고 우리 학교 관계자분들 우리 축구에 대한 애정과 열성을 모두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독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박재영 감독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인천대학교 박재영 감독님에 이어서 장덕진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장덕진 선수 안녕하세요. 지난 경기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지난 경기 골을 넣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골 넣을 때 당시 상황 기억나십니까?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크로스가요. 프리킥 상황이었는데 아주 크로스가 좋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머리만 살짝 뺐는데 골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반전 좀 일찍 골을 넣었기 때문에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 역전패했습니다. 지난 경기 소감 어떠신가요? 개막전이라서요. 저희 학교 홈이고 이래서 간단히 상대가 고려대학교라서요. 첫 골 들어와서도 가볍게 이길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동점골을 허용하고 그때부터 약간 좀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경기였는데 첫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패를 했고 또 바로 직전 경기였죠. 열흘 전에 있었던 용인대와의 경기에서도 또 아쉽게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오늘 경기 1승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오늘 경기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요? 오늘 경기는 그래도 탐라대학교는 저희보다 약간 낮은 클러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일찍 쇼부를 치려고 합니다. 아 일찍 승부를 보신다? 예. 일찍 20분 안에 골을 넣어서 아예 길을 죽이겠습니다. 일찍 골을 넣으면서 초반부터 몰아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응원하러 오실 학교 학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잘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 탐라대학교 김진수 감독님 한번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정팀입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데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감 없으신지요? 저희는 뭐 창단지 오래 안 돼가지고 뭐 오히려 부담을 하면 인천대 쪽이 더 부담 갈 거고 저희는 한 게임 한 게임 자신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승이 조금 목마를 시기가 됐습니다. 지난 경기 물론 좀 아쉽게 지긴 했습니다만 비록 두 번째 경기이지만 그래도 오늘 승리를 가져가셔야죠. 오늘 경기 어떤 대비책으로 들고 나오셨습니까? 저희들은 뭐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전력적으로는 많이 뒤떨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선수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멋진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독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탐라대학교 김진수 감독님 만나뵙습니다. 제주 탐라대학교 감독님에 이어서 황원주 선수 주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임하는 각오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정이라서 좀 많이 힘든 것도 있지만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뭉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꼭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짐하고 왔습니다. 승리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 경기 1-0 좀 아쉽게 졌어요. 그렇죠? 오늘 경기 1승을 위해서 어떤 각오로 갖고 나오셨는지요? 원정인 만큼 뭐 저희가 뭐 아직 한 팀은 아니다 보니까 선수들끼리 똘똘 부딪힌다면 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 날씨인데다가 원정 경기입니다. 계속해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수들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오늘 경기 이만한 각오가 아무래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바람도 많이 불지만 또 제주도가 또 바람 많이 부는 곳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대비책을 다 준비했고 몸에 적응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뭐 첫 승이 우선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승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온 힘을 다해서 오늘 뛸 각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탐라대학교 황헌주 주장 만나봤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와 제주 탐라대학교의 2010 KT 올레 유리그 여러분께 중계방송해 드렸는데요. 오늘 경기 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오늘 경기 평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인천대가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가져간 것이 좀 주요했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중앙에서의 간결한 플레이 그리고 측면에서의 내주었고 거기서 바로 중앙으로 연결한 다음 중앙에서의 마무리 능력까지 거기다 후반전의 중거리슛까지 보여줬고요. 뭐 하나 딱히 흠잡을 것이 없는 플레이를 인천대학교가 선보였고요. 거기에다 홈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또 있었고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탐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람에 익숙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의 싸움에서 밀리면서 중원을 내줬고 그것이 좀 페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물론 후반에는 좀 플레이가 나아지긴 했지만요. 아무래도 탐라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후반 막판에 나왔던 그런 좀 우수한 플레이가 일찍 나와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플레이였습니다. 일단은 아마 인천대의 승리가 조금 일찍 결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천대학교 박지원 감독은 원하는 대로 경기를 플레이했고 다만 골수가 좀 적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반대로 탐라대학교 수비에서 핵심 선수인 그 황은주 선수가 제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 플레이가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그랬죠. 황은주 선수가 고분부터 하긴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계속 밀리는 거를 선수 한 명이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센터백 한 명이 중원에서의 싸움까지 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원 싸움에서 밀린 것이 굉장히 아쉬웠던 탐라대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유리그도 여러분께서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보셨던 대로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또 빠른 공격 전개 나름대로 굉장히 내용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경기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 최영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승리하신 인천대학교 박재원 감독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풀리셨는지요? 예, 우리 선수들이 1승도 좀 치고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목마른 1승을 했습니다. 1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예. 오늘 경기 생각하신 대로 잘 풀리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다음 경기 또 준비하셔야죠. 다음 경기만은 각오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다음 경기는 아주 낮게 하고 하는데 애들 정신부장 드시게 하고 더 좋은 게임에 애들 우리 선수들한테 격려하겠습니다. 예. 오늘 축하 감사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훈 선수 박현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현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리그 득점 중 선두 경쟁을 하게 됐는데 예. 골 넣고 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음 편하게 공격 없이 경기를 하는데 오늘 골 전면에서 그 역습에 의한 어떤 그런 골이었는데 미리 작전으로 지시된 내용인지 아니면 예.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건지 그 상황 때마다 선수들의 수발 력이 없는 것 같고요. 멋있었고 뭐 전반적으로 작전도 멋있었고 인천대학교는 전반적으로 경기를 지배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크게 말했습니다. 다음 경기 이만은 가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경기 아주 대하고 경기를 하는데요. 쉬운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만 하면 좋은 결과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010 올레 KT 유리그 오늘 인천대학교와 제주 탐라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보신 대로 인천대학교 박현 선수의 두 골을 힘입어서 인천대학교가 2-1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